상용 부분은 일단은 초반엔 쉬워. 뒤쪽에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뒤쪽에는 이제 원리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용 로그는요, 상용화되어 있는 로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쓰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밑자체를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밑자체를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루트를 하는 걸 썼을 때, 우리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했을 때 앞에 2를 생략했어, 안 했어? 했죠. 너무 자주 쓰니까. 그럼 얘는 밑자체가 10이고 자주 쓰면 굳이 저걸 쓸 필요가 없이 생략하자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이제는 요 밑에 10이라는 5짜리다 그러면은 그냥 얘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로그 5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굳이 로그 10에 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인쇄가 안돼 있는데요, 뭔가 잘못됐어요, 오타 났어요, 그게 아니라 얘가 상용이라는 얘기, 알겠지? 여기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가능해져야 됩니다. 생략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자연스럽게 계산이 돼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아, 10의 거듭제곱이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상용 로그 표는 워낙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니네 별거 다 했었지? 제곱근표 기억나시나요? 제곱근표가 뭐였었어? 너네가 보통 루트 4가 누군지 안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루트 9도 누군지 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로그 5,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거 값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표에 나타내서 니네가 표를 해석해서 아, 루트 5는 이거구나, 루트 6은 6이구나 해서 계산하는 거를 아마 예전에 중3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맞죠? 사인도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탄젠트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표도 있다는 얘기야. 자, 상용 로그표는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생략할게요, 알겠죠? 로그 1은 뭐예요? 0이죠. 자, 그 다음에 1 되는 거 찾아. 10이죠. 얘 뭐예요? 1. 그럼 이 중간에 진수 있죠, 진수. 내가 말하는 건 진수 말하는 거야. 진수가 2, 3, 4, 5, 6, 7, 8 누군지 알아? 몰라. 그래서 걔네들을 나타내준 게 상용 로그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상용 로그표는 조건이 있어. 무조건 우리가 솔직히 야 생각을 해봐라. 진수가 자연수인과 동시에 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1.5도 있고 2.5도 졸라 많잖아, 맞지? 근데 그 미친 듯이 많은 거를 표에 어떻게 다 나타내? 생각해봐. 우리는 소수로 나타내져 있는 거나 자연수로 나타내져 있는 거나 솔직히 두 자리도 있고 세 자리, 막 100의 자리, 5000의 자리, 억의 자리 이렇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상용 로그표가 제한이 없겠네? 너무 많겠네? 그럼 그 수많은 거를 어떻게 책에 딱 넣을 수 있을까? 못 넣겠지. 그래서 어떻게 상용 로그표가 나와 있느냐? 제한된 숫자가 있어. 범위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더 나아가는 숫자를 니네가 만들어주는 거야. 변형을 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 기본적인 규칙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자. 이제 그게 상용 로그표라고 합니다. 자, 상용 로그표의 진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1부터 9.9까지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 자리 숫자야. 맞죠? 한 자리 숫자. 선생님 제가 소수인데 무슨 한 자리예요? 소수도 한 자리예요. 정수 부분이 한 자리면 한 자리입니다. 알겠죠? 얘는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변형하면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찾는 방법 너무 쉬워요. 자, 로그 5.73 찾아볼게요. 자, 진수가 5.73 한 자리죠?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5.73, 5.7을 찾고 맨 끝자리 3을 찾아가지고 띠라리라리라 해서 아 0.758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용 로그표는 한 자리 숫자만 알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요 57.3? 57.3은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만들어줄 건데 우리가 한 자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별거 없어요.
자, 5.73을 만들어내고 나서 변형해야 돼. 그러면 쌤이 좋아하는 거 있어. 그 뭐냐면, 야, 그냥 5.73 적어! 라고 한다고, 쌤은. 야, 그냥 5.73 적어! 그 다음에 변형하는 거 알겠지? 자, 이런 상태였다가 우리가 이걸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10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분리시키면 돼. 그러면, 로그 5.73으로서 한 자릿수 만들었으니까 상향로그표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10은 1이잖아, 맞지? 이렇게 그래서 찾아내고 1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5.73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0.758에다가 1 더하니까 1.758입니다 라고 해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수점을 이용해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그 0.573이야. 자, 이게 한 자리가 아니야, 맞지? 좀 더 작아가지고. 얘는 없어, 얘고. 그럼 한 자리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주는 거야. 5.73 알잖아,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원상복귀 시켜, 원상복귀. 얘는 10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0.758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계산할 때는 니네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빌려오고 고짓하거든? 내가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은 마이너스 0점이라는 건 알아볼라. 느낌적으로, 맞지? 자, 이제 소수점 뒤쪽을 뺄 건데 하는 방법 알려줄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마지막 부분은 합해서 10되게 만드는 숫자를 적고요. 나머지 세 개는 합했을 때 9가 되게 하는 숫자를 찾아주면 빨리 돼요. 7 있어요. 9되게 만들면 뭐가 필요해? 2. 9되게 만들면 4. 9되게 만들면 1. 얘는 10되게 만들면 8. 이렇게 바로 끝나면 됩니다. 이거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 뒤쪽에서 자주 나서 그래. 이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었어? 얘들아 이렇게 적어가지고 빌려 얘는 10이네? 8.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10된 거 아니야? 그거 이용한 거라고. 이거 두 개 더하면 9된 거 아니야? 빼는 거니까 이거 더하면 9된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하면 9된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여기다가 9 되려면 뭐 필요해? 뭐 필요해? 10 되려면 뭐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라는 얘기지. 어차피 다 똑같이 다 0, 뒤에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빨라진다. 자, 자연스럽게 내가 두 가지 알려줬어요. 자, 그럼 좀 더 빠르게 해볼게요. 이 과정을 왜 하냐면 뒤쪽에 이렇게 소수 빼는 거 다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 봐봐. 이런 거 되게 빨라져, 이제 그러면. 빨라진다고. 1에서 뺐으니까 0점인 건 알지. 항상 이런 데는 몇 점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지, 당연히. 갈게요. 빠르지? 개빠르지 않냐 솔직히? 엄청 빠르잖아. 이 정도 속도면은 컴퓨터지. 이 정도 속도 나오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상향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아, 물론 소수가 안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자, 상향 로그가 정수 부분을 보통 n이라고 적어요. 정수는 니네가 알고 있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있죠? 소수 부분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이제. 쟤는 그렇게 적은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적고 소수 부분은 그냥 알파 이렇게 적어. 보통 하면.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니네가 정수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다. 자, 무슨 조건이냐면, 소수 있지, 소수. 소수 있잖아. 소수는 0이 될 수 있어. 0이 되면 그 0이랑 소수냐. 소수는 반드시 요 사이여야 해. 자, 이게 왜 얘기하냐면 절대적으로 음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너네 5.23이 있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정수 부분이 뭐라고 하고 소수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정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겠지. 너네는 그냥 요거 읽는단 말이야. 물론 틀린 건 아니야. 양수라서 이게 가능해. 자, 소수는 뭐라고 하겠어? 0.4. 두 개 더해서 얘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소수가 양수니까. 양수니까, 이거 양수니까. 그래서 그냥 얘 그대로 읽은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정수, 소수. 음수가 돼버리면, 이렇게 지금 음수가 됐잖아? 그러면은 정수를 그냥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5라고 읽는다고. 이해갔어?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정수가 원래 의미가 이거야. 이거 이렇게 넣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0.23 더한 거야. 니네가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어. 맞습니까? 그럼 니네가 정수를 마이너스 5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소수를 음수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뭐라 했어? 소수는 무조건 뭐로 나와야 된다? 양수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 어떤 짓거리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1을 더할 거야. 맞습니까? 소수에다가 1을 더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현재 마이너스 5.23에다가 1을 더했어. 그러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정수에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정수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수는 쌤이 말한 대로 빠르게 갈게요. 얘는 0.9 되게 만들려면 7, 10 되게 만들려면 7. 아, 0.77이 진짜 소수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니네가 좀 더 빠르게 정수를 뽑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걸 읽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자. 그거 알아? 내가 만약에 여기 A라는 위치가 있었는데, 어? 여기 앞에 만약에 2라는 정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 3이라는 정수가 있어. 그러면 A는 정수가 뭐라고 할 것 같아? 2라고 하겠지. 맞아?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 읽으면 된다, 그냥. 수직선상에서 앞에 거 읽으면 돼, 앞에 거 정수. 5.23이 수직선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 니네가 수직선에 표현했다고 가정해봐. 왼쪽에 있는 정수가 뭐야? 오, 그래서 5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5.23이 수직선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이 마이너스 5야? 아니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는 게 정수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식을 하나로 합쳐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방법을 하나로 합치는 게 좋아. 두 가지 나눈 거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더 빠르게 정수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이 이제 소수를 구해야 되겠지. 맞아? 그건 어떻게 하냐? 그냥 0.23을 아까 9대게 만들고 10대게 만들고 그냥 쓰시면 돼. 고민하지 마. 플러스짜리로. 알겠어? 그러면 한 방에 끝나게 된다. 자, 4번 보이시죠? 4번이 사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값이 있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건데 잘 봐. 그냥 바로 가볼게. 내가 그럼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 정수가 뭡니까? 마삼. 자, 소수 바로 갈게. 0. 자, 999 10대기 하는 거. 8, 6, 4, 5. 야, 끝나버렸어. 개 쉽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하고 6번 정도 하면은 사실상 진짜 끝난 거야. 여기서 상용로그. 상용로그가 마지막이다. 로그에서. 자, 볼게요. 상용로그에서 지금 성질인데요.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다. 자. 로그 22. 한 자리로. 로그 2. 이거를 비슷한 거 다 해볼게. 자릿수가 한 자리. 이거를 진수 있죠, 진수. 진수. 진수의 자릿수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의 자릿수? 진수의 자릿수. 내가 궁금한 건 진수가 몇 자리냐 이거야. 자, 그럼 만약에 진수를 한 자리짜리로 한번 써볼게, 쌤이. 몇 대만 적어볼게. 이게 한 자리. 이렇게 한 자리 애들을 적어볼게. 마찬가지로 먹을게. 뭐 9.5 정도. 이렇게. 얘도 한 자리야, 맞지? 이런 거 적어볼게. 자, 얘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50번은 굉장히 가볍게 푸는 거. 자, 밑이 다 10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10의 4제곱이라 4.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
얘는 1000분의 2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얘는 4분의 3제곱이라서 4분의 3. 아, 얘는 계산해야겠다.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3 맞죠? 지수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10의 제곱이라서 3분의 2. 굉장히 심플하게 연습 삼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51번은 상으로프를 내가 따로 PPT 안 띄워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보는 거야 뭐. 5.1 찾고 6 찾고 시력 테스트, 6.6 찾고 8 찾고 시력 테스트, 2.4 찾고 8 찾으면 시력 테스트. 알겠죠? 이번에는 로그 3.62가 0.5587이라는 저 사실을 이용해서 세 자리로 늘렸을 때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걸 이용도 한번 해볼게. 자, 봐봐요. 362 숫자별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얘 소수 찾아. 소수가 0.5587. 근데 얘는 몇 자리야? 세 자리야. 그럼 정수는 뭐야? 2가 되겠죠? 맞죠? 붙여! 2.5587! 이게 앞전에 설명했던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빈칸 채우기로 한번 가볼 건데, 모르겠어. 이걸 왜 굳이 채울까? 난 빈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로그 362를 표현할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건 3.6이죠, 맞죠? 적어 놓고, 원상복귀 시키자. 100 곱하면 원상복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럼 분리를 하게 되면, 우와, 됐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2.558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빈칸 알아서 채우세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상향 로그 값이 다음과 같을 때 값을 다 알려줬다. 그럼 정수분, 소수분 나타내세요. 자, 양수. 양수. 쉬워. 그런데 음수, 음수. 조심하자. 자, 근데 양수 음수든 상관없이 정수는 뭐라고 판단하자? 수직선의 왼쪽임을 판단하자. 자, 그러면 얘 수직선의 왼쪽은 0이죠? 정수, 정수.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소수는 양수 그대로 뒤쪽에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소수도 이제 마찬가지 조심하셔야겠죠? 9대게 만드는 거, 9, 3, 0, 10대게 만드는 거, 3번 정답. 그 다음에 6021이에요. 9대기 하는 거, 9대기 하는 거, 9대기 하는 거, 10대기 하는 거. 끝났죠? 너무 쉽지 않네. 자, 이번에 정수 부분을 구하세요. 자, 5자리, 2자리,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1자리. 조심해야 돼. 이거 1자리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5자리니까 정수가 4. 2자리니까 정수가 1. 자, 둘째 자리니까 마이너스 2. 첫째, 얘는 뭐, 한 자리니까 0. 끝났죠? 요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로그 3 나와있고요. 로그 2도 나와있고, 다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라는 진수와 3이라는 진수와, 참고로 여기 10이라는 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요 10이라는 밑과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표현만 해주면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 지금 5 보이시죠? 5는 딱히 없지만 밑에 위에 2를 곱하면 밑에는 2의 거듭제곱, 위에는 10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은요, 로그 4분의 10으로 만든 다음에 로그 10이니까 우리가 1로 보시고 진수끼리 나누기면 빼기가 되시고,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라 2 나가고 로그 2를 써주시면은 로그 2의 대신에 0.301 넣어주면 됩니다. 굳이 끝에를 왜 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빼기 2배를 하는 거라 0.602를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수 부분은 일단 0인 건 알아, 맞지? 그 다음에 쌤이 빠르게 하는 방법, 99 10대기 하는 거, 4, 9, 8, 0.398이 정답.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10이라는 진수를 3, 2, 10으로 표현만 하시면 되는데, 자, 1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하고 3이 다 있습니다. 그럼 바로 쪼갤게요. 로그 10하고 로그 10을 하게 되면 2 나가면서 로그 10에 2 플러스 로그 3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귀찮아. 너무 귀찮다. 602 플러스 0.4771. 두 개를 더하는 건 너네가 하세요. 난 안 합니다. 이거
그걸 왜 내가 합니까? 아, 계산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다. 2분의 1 나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5라는 것도 2분의 10으로 하면은 2도 있고 10도 다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그거야 결국에. 자, 로그 10은요 1이고요 나누기라 빼기겠죠? 로그 2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분의 1 건들지 마시고요. 자, 1 빼기 로그 2. 야, 가자. 0.9 대게 6, 9 대게 9, 그 다음에 10 대게 9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이 정도는 가져가세요. 자, 로그 2.72가 0.4330. 누가 봐도 0.433 같은 경우는 정수가 0이고 소수가 저 자체입니다. 맞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2.71, 271, 271, 271. 오,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는 제가 갖고 있는 소수와 전부 다 똑같다. 얘도 소수, 얘도 소수 다 0.433이라는 소수는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 몸만 찾으면 됩니까? 정수만 찾으면 되겠죠. 자, 얘는 몇 자리? 네 자리. 정수는 하나 뺀 3.433 소수 붙이면 정답.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두 자리니까 1.433 끝났습니다.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겠죠? 0점이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세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 마삼이라고 그냥 해주시고 소수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정수 뽑을게. 마이너스 2 정수인 건 아시겠죠? 빠르게 할게요. 5, 6, 7 끝났습니다. 개빠르죠? 자, 보겠습니다. 오, 노가다죠? 자, 2하고 3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10의 거듭 제곱, 2의 거듭 제곱, 3의 거듭 제곱, 10의 거듭 제곱 어떻게든 표현하자. 자, 18은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 할 겁니다. 자, 18은요 9이 18이라서 2의 거듭 제곱, 3의 거듭 제곱 어이어 쪼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분리합시다. 로그 2 더하기 2 나가니까 2 로그 3 괜찮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0.301. 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부터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난 분리만 해줄게. 알겠죠? 아, 이걸 계산을 왜 하니? 에휴, 정말. 뭐 보여요? 10만 되고 싶어. 밑에다가 2를 곱할 건데, 그러면 나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괜찮죠? 자, 로그 10은요, 1.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 3. 조심해야 돼. 로그 2도 빼는 거죠? 같이 밑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로그 2도 빼는 거야. 니네 이거 더한다 보통. 알죠? 같이 가는 거야.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거 덩어리가 분모에 함께 있어서 빼기 한꺼번에 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안에 있는 것끼리는 더하기 상태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분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 헷갈리면. 자, 얘는 2분의 1 일단 뽑아내고요. 참고로 6이라는 것은 2도 있고 3도 있어서 분리하세요. 그럼 2분의 1 건들지 마시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3 하면 끝나게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 그냥 보자마자 5, 2, 3이라는 거는 다 배열이 똑같아서 저 자체가 지금 소수니까 그냥 저걸로 할게요. 0.7185라는 소수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 같은 경우에는 0점이기 때문에 계산은 해줄 테지만 1번하고 2번은 그냥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밝겠습니다. 세 자리니까 정수 2.07, 뭔 소리야, 저. 7185가 정답. 괜찮죠? 그 다음 2번, 두 자리니까 정수가 1.7185. 끝났죠? 하지만 얘는 계산해줘야겠죠. 얘는 0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두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라 마이너스 2라는 정수와 소수 0.7185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1일 거 알고요. 999 10 대기 하는 거 2, 8, 1, 5가 정답. 끝났죠? 똑같아요. 야, 다르냐?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아줌마. 324, 324, 324. 아이씨, 뭐야? 0.5105, 콜! 네 자리야. 3.5105. 끝났습니다. 얘는 계산
마이너스 3 플러스 0.5105가 있습니다. 정수는 이거, 그 다음에 9대기 하는 거 4, 9대기 하는 거, 9대기 하는 거, 10대기 하는 거, 끝났습니다. 두둥. 자, 얘는 5분의 1 나가는 건 아실 것 같고, 자, 그럼 로그 324 같은 경우만 따로 하시면 되겠죠, 이것만. 그럼 5분의 1 곱하기, 얘는 세 자리이기 때문에 2.5105를 5등분 하시면 정답이 되겠다. 다음. 자,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1번 봐봐. 결과물을 봐봐. 이 결과물. 얘는 정수가 4고, 자, 소수가 이건데, 얘 소수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그러면, 5, 6, 7! 배열이 똑같다, 알겠어요? 567이든 5670이든 5670이든 0.567이든 0.0567이든 0.00567이든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확인해? 정수가 몇이야? 4. 그럼 거꾸로 몇 자리였다? 5자리! 그러면 567을 유지하면서 5자리 몇 번 내면 공을 두 개만 더 적어주면 정답! 이게 S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다 보면 느껴질 거예요. 자, 얘는요, 정수 부분 바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정수 부분과 우리가 헷갈렸던 거 0. 9대기 하는 거 7, 9대기 하는 거 5, 9대기 하는 거 3, 6대기 하는 10대기 하는 거 6. 소수가 똑같아요. 그럼 배열은 이 녀석도 5, 6, 7 배열이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0.0 하나, 둘, 세 번째에 갑니다.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37.4라는 지수가 1.5729라고 합니다. 자, 374. 오! 374. 374. 374. 전음의 소수가 몇이냐면 0.5729.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한 자리니까 정수 0.5729 끝났습니다. 세 자리니까 정수 2.5729. 얘는 계산하자, 알겠죠? 얘는 정수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소수는 똑같이 0.579인데. 자, 정수가 마 1이 되는, 정수가 마 1이 아니라는데요. 마 1점. 갑니다. 4, 2, 7, 1.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58번. 이걸 이용해서 가자. 자, 얘는 2 플러스 0.3692. 얘는 마이너스 1점, 뭔 소리야. 플러스 0.9대개, 9대개, 9대개, 10대개 마이너스 3 플러스 맞죠? 0. 똑같겠죠? 똑같겠죠? 어머! 소수가 다 똑같네. 2, 3, 4라는 배열이 싹 다 똑같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알겠다. 자, 정수가 2니까 자리는 3자리. 세 자리니까 2, 3, 4 그냥 이 자체가 정답, 알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1이라서 0. 첫 번째부터 나와야 돼. 2, 3, 4, 알겠죠? 다음 세 번째부터 나와. 0.00 세 번째 자리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다. 자, 이 문제는 더 쉽다. 봐봐요. 너네가 예를 들어 A라는 놈이 있다고 쳐. 아, 이 새끼가 자릿수가 몇 자리지? 졸라게 궁금해. 아, 이 새끼가 자릿수가 몇 자리지? 아, 자릿수 몇 자리야? 몇 자리냐, 너? 그러면 로그 진수에 올려봐봐요. 올렸을 때 만약에 정수 부분이 2라는 녀석이 나왔다. 그럼 A는 몇 자리인 거야? 세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궁금한 녀석이 있어, 자릿수가. 그럼 그 새끼 진수에 올려보라고, 알겠어? 그때 결과인 정수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자고. 이걸 판정대 같은 느낌이죠. 저 새끼가 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판정대에 올려보세요. 진실의 종을 올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판정대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이거 사용하란 얘기야. 자, 가겠습니다. 아, 이 새끼 몇 자리지? 어? 야, 너 한번 올라가봐. 정수가 몇인지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러면 네가 몇 자리인지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시죠? 자, 그럼 계산해보죠. 자, 20 곱하기 로그 3이기 때문에 0.4771입니다. 어우, 정말. 자, 4.771에다가 2를 곱하시면 되는 부분. 맞죠? 7, 14, 15, 8, 9. 이니까 정수가 9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 새끼는 몇 자리? 10자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궁금하면 올려보세요. 그 결과 점수가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이 좀 짜증나서 그냥 그래요. 두 번째도 제가 궁금하대. 야! 너! 그러면 올라가봐. 내가 점수가 뭔지 판단을 통해서 네가 몇 자리인지 내가 확인해 줄게. 자, 그러면 얘는 52에다가 로그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까?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오! 정말 0.7781 곱하기 52를 하시면 돼요. 해야 돼? 그래, 이거는 내가 했으니까 해볼게요. 알겠죠? 2, 8, 2, 16, 7, 2, 14, 15, 7, 14, 15, 자, 빵땅땅, 8, 5, 4, 10, 7, 5, 35, 39, 7, 5, 35, 38, 2, 1, 6, 4, 1, 0, 4. 4개, 하나, 둘, 셋, 띵, 40.4입니다. 점수가 몇이에요? 40이죠. 그럼 저 스킨 몇 자리수? 40? 1자리수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굉장히 우울하죠? 나도 굉장히 우울해. 이거 미친 거 아니니? 나오면 소리 지르듯이 으악! 소리 지르듯이 오 정말 옳지 않아. 이거 바로 바꿀게요. 이제 바꾸는 거 좀 아는 거 같아서 29번이 3.01을 사니까 6.02 하나 나왔고요. 아, 진짜. 손가락 불날 것 같아. 더해주세요. 20, 아 그냥 20. 정수 20 하겠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정수가 20이니까 쟤는 몇 자리? 21자리. 똑같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 새끼가 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게 나오냐? 그러면 제 로그 판정대에 올리세요. 알겠어요? 점수만 따질게요. 자 로그 판정대에 올리겠습니다. 100 나가고요. 로그 5분의 1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로그 2는 알아. 그러니까 슉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 로그 2 빼기 1 맞습니까? 이제 이거 계산 좀 빠르잖아. 이제 좀 빠르잖아. 예, 하게 되면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0.9 되게 하는 거, 6 9 되게 하는 거, 9 되게 10 되게 하는 거. 그 100이 통통 가니까 마이너스 69.9. 누가 봐도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번째라는 건 알았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몇 번째부터야? 70번째부터 하시면 되는 거지. 자, 갑시다. 로그 2하고 로그 3 나왔죠? 자리 점수냐 하시면 됐어요. 로그를 붙일까요? 궁금하니까 로그 붙이면 30 로그 5입니다. 자 그런데 자 2하고 3하고 11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새끼는 5예요.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0이 되겠죠. 됐죠? 30이죠. 로그 10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빼기죠. 로그 2는 뉴그 0.301. 와 계산하면 0.9 되게 하는 거 6, 9, 9. 자, 30 곱하면 됩니다. 0 하나 호르팅 하면은 9.9인데 여기다 3을 곱하시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알겠죠? 계산할게요. 19, 18. 자, 두 칸, 한 칸. 20점. 그치. 그럼 정수는? 20이니까 몇 자리? 21자리.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도 보겠습니다. 로그 C와 판정대 40 곱하기 0.301. 자, 공 하나 옮겨 3.01. 4 곱해 4 빵 12 12.04. 정수는 10. 그러면 자리수는 13, 13자리가 정답. 3번
와우. 30 로그 2 플러스 30 로그 3 그럼 30으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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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묶여 맞죠? 그러면 로그 2하고 로그 3을 더할 건데 정말 하고 싶지 않네요. 0.7781 곱하기 30 7.7814 곱하면 83 24 73 21 23 73 21 23 하나 둘 셋 3 23.343 정수는 23 그러면 자릿수는 24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소점 안에 몇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니 숫자냐 로그 2 알려줬다 게임 어버 로그 붙이자 그러면 100 로그 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200 곱하기 0.301 맞습니까? 공 두 칸 옮기면은 30.1인데 2를 곱하면은 60.2 마이너스 딱 붙입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60이 아니라 마이너스 61 61번째부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0 로그 2니까 0.301 하나 올리면은 0 하시고 6.02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 아니라 정수는 마이너스 7 몇 번째부터 일곱 번째부터 정답. 자 저 녀석이 63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수 부분이 뭐가 될까요? 하나 빼기니까 6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녀석은 62보다 크거나 같지만 63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겠죠. 괜찮죠? 그럼 이제 이 새끼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얘는요. 요거의 부등식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15는 건들지 말고 로그 18만 만들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50으로 나눠 줄게요. 자, 나눌 때 이거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약분하지 마세요. 왜? 왜요? 왜 약분하면 안 되나요? 왜냐면요, 내가 이거 만들고 싶어서 15 곱할 거잖아, 알겠지? 15 곱할 거다, 15. 15 곱하기, 15 곱하기, 15 곱하면 약분하라고 이따가 나중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새끼가 몇 점 XX인지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등식 안에 범위 안에 누구 몇 점 XX인지 뭐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곱하면은 186 정도인데 점이니까 18.6이야. 그러면 얘는 18.6보다 크거나 같으면 18점 XX겠지. 아니 뭐 그렇겠지. 그러면 선생님 얘는 뭐예요? 해봐. 얘도 18.9야. 그럼 이 안에 18.xx니까 정수 부분이 몇인 거야? 18인 거야. 정수가 18이라고 얘가. 그러면은 자릿수는 몇 자리야? 19자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최고자리의 숫자라는 의미인데 최고자리의 숫자 약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25예요. 일단 최고자리를 찾고 거기에 숫자를 찾는 거야. 누구야? 3이죠. 오케이. 요 3이라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단 여기서 1번이만 나눠졌는데 솔직히 1번은 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제가 몇 자리인지 궁금하니까 쟤를 진수에 올려서 정수값이 뭔지를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맞죠? 자 한번 찾아볼까 오랜만에 로그를 씌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14 나가고 요거를 계산할 건데 로그 3은 이제 이 값이라서 14랑 곱해줘야겠죠. 조금 이제 귀찮은 상황이 펼쳐지는데 4771에다가 14를 먼저 곱할 겁니다. 그러면 4가 되고 74, 28, 28, 30, 44, 16, 19. 자, 1을 곱할 거기 때문에 4771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 9, 7, 6 하나 더하면 6 그러면 이제 총 이게 4자리죠 맞죠? 그래서 4자리 찍으면은 이렇게 될 것이야.
정수는 지금 6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 결과값이 6이란 얘기는 지금 원래는 진수가 하나 빼서 정수가 나온 거였잖아, 맞지? 하나를 더해주면은 얘는 몇 자리 정수라고 말할 수 있다? 7 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몇 자리 숫자인지 그거를 좀 판단할 건데,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네가 무슨 생각하면 좋냐면, 내가 A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315라고 되어 있고 얘가 만약에 326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A는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최고 자리의 숫자가 누구란 건 알 수 있어. 3이라는 건 알 수 있지, 맞지? 그럼 하나만 더. 300보다 크고요. 만약에 400보다 작다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이라는 건 알 수 있어, 맞지? 근데 401이 되는 순간은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가 뭔가 딱 이쁘게 딱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주세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최고자리가 궁금한 저 3의 14제곱은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로 만들려면 저 새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로그를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뭘 씌울 수밖에 없다고? 로그를 씌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가 A라는 것이 3의 14제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로그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로그를 한번 씌워볼게요. 로그를 씌워볼게요. 로그를 씌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확정된 거는 2 플러스 로그 3이라는 건 알아. 맞습니까?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2 플러스 로그 4라는 것도 알아. 맞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2라는 값은 똑같은데 요 새끼가 다른 거 보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과 요 놈은 참고로 소수죠, 맞죠? 소수. 소수야, 소수.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가 로그를 씌웠을 때 소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 소수가 어떤 소수와 어떤 소수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양쪽에 2를 더해줘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거냐? 저 새끼 로그를 씌웠을 때 소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알겠습니까?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아, 괜히 지었다. 야, 이거 소수 몇이냐? 아, 씨, 괜히 지었어. 소수 몇이에요? 0.6 7, 9, 4? 아, 괜히 지었어, 괜히 지었어. 자, 이 녀석은 우리가 로그를 씌운 저놈 소수라고 우리가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소수로서 어디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좀 이용을 해주셔야 돼. 이용. 알겠죠? 이용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얘네랑 얘네가 1차이가 나야 돼. 진수로서. 알겠죠? 무조건 1차이 나야 돼. 1차이 나면 안 나면 안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녀석 두 배를 한번 해볼게. 두 배. 몇 배? 두 배. 두 배란 얘기는 로그 4라는 얘기랑 똑같겠죠. 맞죠? 안으로 들어가서 제곱을 할 거니까. 얘는 0.601입니다. 맞죠? 오케이. 얘보다 작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럼 오른쪽에는 4보다 하나를 큰 로그 5를 계산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여긴 없지만 우리는 만들 수가 있잖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 빼기 로그 2로 계산을 한다면 0.9 되게 하는 거 6, 9, 8 끝났죠? 맞죠? 자, 봐봐. 요 녀석은 얘보다 큰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은 로그 4라는 값과 로그 5라는 값 사이에 있다라는 거를 알아냈어. 뭐가? 소수가. 뭐가? 소수가. 이해갔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만약에 앞에는 찾아냈는데 뒤쪽에 하나를 올린 로그가 얘보다 작을 수도 있어. 이해갔어요? 그러면 여기 로그로 다시 바꾸고 로그 6을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소수를 부등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참고로 몇 차이 나게? 1차이 나게. 이거 중요하다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 3의 14제곱을 로그를 씌운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정수가 6이었었어. 맞지? 그럼 여기다가 6을 더하게 되면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값은 참고로 뭐예요? 로그 3의 14제곱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드디어 요 녀석에 대해서 부등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양쪽을 로그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이 녀석 로그로 만들어줄게. 합칠게요. 합치게 되면은 4 곱하기 10의 6제곱일 겁니다. 맞죠?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10의 6제곱이네. 맞죠? 그러면 이 안쪽 거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드디어 있게 됐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놈이 부등호에 들어가려면 저 새끼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로그를 씌워가지고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씌운 값을 가지고 만들어준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소수를 먼저 맞춰놓고 하면서 맞춰준다. 알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최고자리 숫자를 뭐로 봐야 되는 거야? 4로 본다는 얘기야. 몇을 본다고? 자, 그러면 잘 봐. 그러면 굳이 이걸 하나하나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 4가 어딨어? 이 새끼 아니야? 그럼 니네가 이 4는 어떻게 판단할 거야? 소수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앞쪽에 있는 숫자 읽으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얘 6은 어떻게 합니까? 얘는 어차피 0에 대한 부분이야. 아무 상관없어. 최고자리 숫자는 앞에 맨 앞에 있는 숫자지 0이라는 부분은 아니잖아. 우리 자연수 쓰다 보면 0이라는 건 뒤쪽에 있지 앞쪽에 있는 거 아니잖아. 맞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정수로 되어 있는 6이나 여기도 6이 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요놈의 거듭제곱 부등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무슨 말이야 했어? 그래서 그래, 원리가. 그럼 니네가 최고자리 숫자를 이제 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새끼 로그를 씌워. 맞습니까? 그랬을 때 무조건 소수가 나올 거야. 소수. 소수를 가지고 로그 4보다 크고 로그 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준 다음에 만들어졌어. 그러면 4 읽으면 끝난다고. 알겠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공짜리니까 상관없다고. 이 문제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자, 내가 어떤 것도 알려주냐면 이제는 이걸 알려줄 거야. 잘 들어봐. 자,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앞으로는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n이라고 하겠고 소수를 알파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우린 그렇게 하자고 우리들만의 약속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만약에 정수 부분이 5라고 나와 있다. 그럼 소수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빼시면 돼요. 그냥. 왜? 두 개 더하면 얘네매. 그럼 소수는 뭐겠어? 여기서 정수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로그 a 빼기 5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소수 표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뭐냐? 로그 a의 정수와 소수가 분명히 있는데 그놈이 요놈의 무슨 근? 두근이래. 그럼 얘가 두근이야. 알겠어? 근데 지금 뭐야? 이거 두근의 합 아니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3분의 7. 아하! 로그 a가 뭐다? 마이너스 3분의 7이구나.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n과 알파를 찾을 수 있어요. 분수꼴 되어 있을 때 뭐가 어려워? 정수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소수 찾는 거는 분수꼴로의 진분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3분의 7이다. 너네 대분수 바꿨어? 안 바꿨어요? 옆에 거. 바꿨잖아. 바꿨잖아.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 이게 정수고 이게 소수예요. 이거 0점이야 무조건. 진분수는 다 0점대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진분수는 다 소수 부분이야. 알겠어? 진분수는 다 소수 부분이야. 분수꼴로 나와 있어도 우리가 만들 수는 있는 거야. 자, 근데 얘는 만들려면 중요한 게 있죠. 마이너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일단은 니네가 분류할 수 있는 대로 분류할 건데 얘는 어떤 식으로 분리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야. 맞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럼 우리 하는 짓 뭐야? 1을 더하고 1을 빼는 걸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삼짜리 정수와 그 다음에 3분의 2짜리 소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두근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K값은 뭐예요? 두근의 곱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K는 몇인가? 마이너스 6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60명 보시면 뭐 몇 자리 정수냐 이런 거는 너무 쉽고 최고 자리 숫자 때문에 아마 62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일단 몇 자리 정수냐 하든 최고 자리 하든 간에 소수 부분은 알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정수 부분을 알아야지 풀 수 있다. 어떤 정수 부분이냐면 20 로그. 자, 로그를 씌웠을 때 이야기다. 자, 그러면 얘는 20이고요. 자, 가로치고. 자, 얘는 2분의 10이기 때문에 1 빼기 로그 2라는 거는 아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질 것 같고. 그럼 20이고요. 자, 이 녀석을 로그 2 값은 0.301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은 0.698 정도 된다. 됐죠? 자, 그럼 0에 하나 옮기게 되면은 6.98입니다. 6.98에다가 우리가 2를 한번 곱해 주게 되면 8, 26, 9, 28, 19, 6, 22, 13. 아, 13.9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13.96. 어차피 양수 쪽이라 뭐 소수와 정수가 굳이 뭐 쪼개지 않아도 눈에 딱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이 13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5의 20제곱 자체는요, 하나를 더한 몇째 자리? 14자리 정도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14. 더하진 않을 겁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최고자리에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0.96이라는 소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누구 사이에 있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로그자리 알겠죠? 로그 자체를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로그 0.96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를 두 배 하면 어떨까? 두 배 해볼게요. 대충 될 것 같아서. 오, 9육보다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얘 몇 배? 두 배한 거. 두 배였다는 얘기는 3의 제곱으로서 로그 9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 얘 로그 10이기 때문에 얘는 몇이야? 1이잖아. 맞지? 1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오? 괜찮네요? 그러면 그냥 최고자리 숫자 물어본다? 그냥 물어본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가 암만 13 맞추고 싶어서 13 더해봤자 얘는 10에 13제곱. 0이 13개 붙었다. 뒤쪽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모자란 얘기야. 그래서 B는 9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14가 돼서 뭐 두 개 더하면 알아서 값을 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63번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정수하고 소수 자체가 두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보자마자 아, 로그 A는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한 1 정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1 더하고 1을 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n이고 얘가 알파라는 소수라는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두 개를 곱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k가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두 분의 곱이니까. 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두 개의 뭐가 같다? 소수가 똑같다. 그러면 뺐을 때 정수가 된다. 뺐을 때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A가 정수야. 얘가 정수가 너무 궁금한 상황이야. 궁금하다고 알겠지?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면 A라는 범위를 찾으면 정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얘가 만약에 뭐 2.1보다 크고 얘가 2.5보다 작다. 그러면 A의 정수가 뭐예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녀석의 정수가 궁금하면 그 새끼가 어떤 부등호 안에 있는지 그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부등호로 만들어. 그래서 앞쪽에 저 X의 범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사용하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확실한 건 내가 궁금한 정수 부분은 이 두 마리의 소수가 같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틀려. 빼면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 3 나가서 뺄 거니까 2로그 X가 뭐가 된다? 정수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이제 궁금해지지 않니? 저게 어떤 정수를 갖고 있는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의 범위를 만들어줘야겠죠. X에 대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린 로그를 먼저 맞추다 보면 로그 씌우게 되면 1이 되고 로그 X가 되고 2가 되는 상황에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2를 마저 곱해 주셔야 정확하게 요 놈이 나오게 됩니다. 2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새끼는 누구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야?
정수잖아, 맞지? 그럼 이 안에 정수로서 누구 가능해요? 가능한 정수 누구 있어요? 3밖에 없죠. 그러면 로그 x를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10의 2분의 3 제곱이 됩니다. 루트로 표현해도 상관없고요. 10루트 10정도 되겠죠? 봐봐. 이 문제는 범위가 전혀 없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여기 보이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몇이래? 3이 되잖아. 그럼 지정을 못하겠어? 하면 되지. 자, 가볼게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지 소수가 있다 없다 말을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는 4가 되면 안 돼. 이렇게 지정하고 가자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심플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 소수하고 이거 소수를 더하게 되면 몇이다? 1이다. 그 말은 뭐냐? 얘 두 개 더하면 정수라는 얘기야. 초반에 우리 배웠던 개념에서 했던 겁니다. 정수가 같을 때는 빼면 정수고, 오케이? 소수 부분이 만약에 합했을 때 1이 된다 그러면 더했을 때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더하게 되면 정수기 때문에 이거 3분의 1 나가니까 1하고 3분의 1 더하게 되면 3분의 4 로그 x가 뭐다? 정수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럼 이 새끼 정수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러면 3분의 4를 곱한 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3분의 4를 곱해볼까요? 이게 원래 안 쓰는데 귀찮아. 자, 얘는요 대충 5.xs예요. 맞죠? 괜찮죠? 그러면 요 새끼는 누가 될 수 있어요? 4도 될 수 있죠. 맞죠? 근데 아마 오케이. 이거 3 포함하면 안 되는 걸로 얘기할 거예요. 왜일 것 같아? 대놓고 소수라고 했으니까. 소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소수가 있다는 얘기는 3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3.xx 정도 되니까 3보다 크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뭐밖에 안 돼? 5밖에 안 되는 거 느껴지시죠? 얘는 뭐다? 5가 된다. 그럼 로그 x는 뭐다? 4분의 15다. 그럼 x는 뭐다? 10의 4분의 5, 15 제곱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로그 x가 정수 부분이 2고요. 범위가 없고요. 같대요. 일단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뺐을 때 정수가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로그 x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 정도. 자, 그럼 뺐을 때 같은 거라서 뭐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3 로그 x라고 할 건데 이게 뭐다? 정수가 된다. 자, 그럼 로그 x 정수 부분이 2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소수도 있다. 소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소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정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로그 x는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그 x는 소수도 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크다는 해주시고 얘는 3보다 작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시죠? 자, 맞춰주시면 되죠. 3 곱하면 6이 되고 이게 정수 부분인데 3 곱하면 9가 돼서 이 정수 부분 누구 됩니까? 7도 되고 8도 됩니다.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7, 8을 찾는 게 아니라 7, 8이 되게 하는 저 x값을 찾을 거예요. 한마디로 로그 x가 7이 되거나 8이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너무 쉽죠? 10의 3분의 7 제곱, 10의 3분의 8 제곱이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65번도 비슷한 문제네요. 이거 반복이네요. 자, 이번에 두 개 소수를 더했을 때 1이 됐다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할게요. 2분의 1하고 1도 했으니까 2분의 3 로그 x가 정수가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로그 x 정수 부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x라는 녀석은 4보다 크고요. 5보다 작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바로 그냥 정수 뽑을게요. 2분의 3 하면 6보다 크고요. 2분의 3 하게 되면 2분의 15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7.xx 정도 되겠다. 맞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 가능할까요? 6 가능하고 7도 가능한 상황이죠. 맞죠? 둘 다 가능한 거 맞죠? 2, 7이 14니까 7.xx에서 7도 뭐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어쨌든 간에 둘 다 가능한 상황인데 2분의 3이 6이 되거나 7이 되는 거.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럼 이제 x를 찾고 저놈의 소수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일단은 로그 x가요 3분의 하게 되면 4가 되겠죠. 2까지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로그 x라는 부분은요, 역수할 거니까 3분의 한 14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녀석은 해당이 안 돼요. 맞죠? 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이걸로 판단한다 라는 얘기고, 그럼 이놈의 소수니까 결론적으로는 4분의 1 로그 x에 뭘 찾으면 됩니까? 정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아까 정수 찾고 소수 빼는 거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뭐 바로 가도 괜찮나? 괜찮겠다. 그냥 바로 곱해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4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게 되면은 6분의 7이기 때문에 우리가 1 플러스 6분의 1이라서 요 6분의 1이 소수가 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활용 보겠습니다. 자, 활용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뭐의 몇 배다 라는 걸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맞죠? 아니면 식자체를 나와 있고 대입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너네가 이걸 좀 어려워하는 게 필요한 거를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미지수를 설정을 굉장히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볼게요. pH 값에 대해서 식은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대요. 오케이? 저 H 플러스는 수소 이온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문제 읽어보기에는 사탕을 먹은 직후라는 개념하고요. 10분 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사탕을 먹은 직후와 그 다음에 10분 정도 지난 후. 그러니까 쌤이 한 개는 직후라는 명칭을 쓸 거고 한 개는 10분이라는 명칭을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pH는 현재 직후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얘는 6.6이었다 라고 적혀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분 후에 채취한 수소 농도, 그러니까 수소 농도이기 때문에 H 플러스 하시고 10분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사탕을 먹은 직후에 수소 농도하고 비교를 하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먹은 직후에다가 몇 배를 한 게 똑같다? 50배를 한 게 똑같다. 그래서 곱하기 50배를 했더니 얘랑 똑같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랬을 때 궁금한 게 뭐냐면 10분 후에 타액, pH, 그래서 10분 이거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뭐 방법입니다. 자, 10분 후에 pH라는 얘기는요, 마이너스 로그 값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분에 대해서 요걸 꽂아 넣으세요 이런 얘기죠. 맞죠? 여기다가 지금 10분에 대한 수소 농도, 10분에 대한 수소 농도는 뭐다? 직후에 대한 수소 농도에다가 50을 곱한 거라서 여기다가 50 곱하기 직후에 대한 수소 농도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6.6이라는 직후의 pH는 마이너스 로그, 당연히 직후에 대한 농을 올렸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값이 6.6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뽑아내주시면 되는 거죠. 뽑아내볼게요. 이거 뽑아내볼게요.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분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로그 50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직이 되겠다. 맞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직은 몇이다? 6.6이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50에다가 6.6을 더하면 정답이 된다. 그러면 로그 50은요, 계산해주겠죠? 로그 2를 알려준 상황이다. 자, 모르는 거 아니죠, 이거는. 자, 얘는요, 2분의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가로치고 2 빼기 로그 2. 계산이 저러네. 자,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0.3 빼면 1.7 정도 되는 건 아실 것 같고요. 마이너스까지 고려해 주시고요. 괜찮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편안하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더하게 되면은 4.9 정도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되겠다. 자, 외부 공기가 지금 T라고 되어 있고요. 저 어떤 문제 처음 온도, 처음 온도, 외부 온도. 그 다음에 T분의 온도. 온도가 총 세 가지네요. 자,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입만 잘하면 돼요, 이거는. 자, 외부 온도, 처음 온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분에 대한 온도죠. 그때 지금 몇 분이나 했으니까 T가 뭐냐 질문한 거죠. 그럼 대입만 하면 돼요. 자, 그냥 T라고 한 거는 최종적인 온도라서 20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TA죠. A는 여기 지금 외부 온도네요. 외부 온도가 지금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었기만 하면 돼요.
이건 처음 온도죠? T0니까 120이란 처음 온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부 온도를 뺐다. 그 다음 곱하기 10에 대해서 마이너스 0.02T다.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라서 어렵지 않다. 자, 이제 넘기게 되면 5가 되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100이 되는데, 100은 10의 제곱이라서 여기 2를 더할 거로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제 우리가 진행할 겁니다. 요거를 좀 이용해서 t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죠? 로그를 씌웁니다. 그럼 로그 5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 지수가 내려오는 거는 당연히 알 것 같고요. 자, 이제 2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로그 5는 이제 로그 2분의 10이기 때문에 1 빼기 1이라는 거 아니까 0.7 정도니까 10분의 7로 분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넘기고 넘기게 되면은 10분의 20이니까 10분의 한 13 정도 될 것이고, 얘를 분수로 가겠습니다. 됐죠? 자, 100 곱할게요. 그러면 130이 되고요. 얘는 2t가 되고요. 나누게 되면은 몇인가요? 65 정도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작업장에 먼지가 1세제곱미터다? 야,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알아요? 마이크로라고 읽어요. 마이크로보다 작은, 갑자기 생각났어 지금. 이걸 마이크로라고 하거든? 내가 지금, 지금 보통 이렇게 적어. 이런 식으로 적어.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나노가 아마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가 그럴 거야.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가 그럴 거야. 졸라 작아요. 알겠지? 상상도 못할 정도 작거든요. 아무튼. 여기 써있구나. 마이크로. 뭐야? 마이너스 6제곱. 나노가 마이너스 9제곱이야. 자, 어쨌든 그렇대요. 저 정도 양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돼서 시작해서 먼지 제거가 된다. 자,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하죠. T초 후에. T초 후에요. T초라는 얘기는 이제 제거가 된 나머지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대입이네요. 그러면 N초 정도 됐을 때 먼지의 양이 요거가 됐대. 그러니까 저기다 50을 누르는 게, 알겠지? 그러니까 50을 넣었을 때 20 플러스 180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56분의 T. T가 이제 몇이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죠. 끝났어. 이건 그나마 대입하면 끝나네, 이것도. 자, 넘기면 30 정도 되겠고,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가 1이 되겠고, 6 곱하기 3 마이너스 256분의 N이 되겠고, 맞습니까? 어우,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아.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로그를 좀 이쁘게 좀 씌워주셔야 되겠다. 맞죠? 로고 씌울게요. 탕! 탕! 로고 씌우겠습니다. 뭐 넘겨도 괜찮아요. 그건 니네 편한데 하세요. 그 6분의 1이니까 로고 6분의 1을 할 거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 256분의 n 곱하기 로그 3 정도가 내려오겠다. 계산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다 안 좋은 느낌이네요. 살짝.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죠? 탕! 탕! 바꾸고, 야, 얘는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정말 값도 진짜 지저분하네. 진짜 두 개 넣으면 0.78 정도 되고요. 그것이 256분의 n 로그가 3이 0.48이 되는 이런 그지 같은 깽깽이 같은 놈이라고 나눠줄게요. 그러면 48분의 78이 256분의 n이다. 저 혹시라도 이거 몇 배가 되니? 혹시 안 되죠? 어우, 정말 울고 싶다, 야. 뭐야. 2로 나눠볼게요. 24. 3으로 되네. 더 이상 안 되죠? 자, 얘는 혹시 되니? 안 되나? 100? 몇 줘? 32. 32 곱해야 돼? 그러면 곱하면 되는 거죠.